안녕하세요.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는 백호암의 수정보살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춥고 배고프고 힘든 시기.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본인은 행복하거든요. 이상은 높아요. 이상은 높기 때문에 너무 그 높은 이상을 가지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실현할 수는 있거든요. 그 높은 이상을 가지고 그 거기에 발맞춰서 나를 꾸준히 개발시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. 나중에 가서는 이 대기만성이라고 보시면 돼. 쭉쭉쭉쭉쭉 고난스럽고 좀 힘들다 힘들지만 나중에 50대 넘어가면 피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면 되니까 힘들고 춥고 외롭고 조금은 배가 고프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생각과 이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운세는 머지않아 틀 거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. 3월하고 5월생들은 차분하게 내가 가던 길을 가셔야 돼요. 옆길로 세시면 안 되고 내가 이 길을 선택했어. 그러면 그 길로 내년에는 그냥 쭉 가세요. 가시다가 그 다음 해 되든 그 다음 해가 되든 조금 바뀐단 말이에요. 운이 바뀌니까 일단 내년에 돌아오는 그 운에는 꾸준하게 내 자리를 잡고 그 길로 걸어가는 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리고 금전운은 뭐든지 다 때가 있습니다. 너무 확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. 기지개를 펴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해예요. 그동안에 이제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성과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벌려놓은 일들 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손을 뿌려놨던 그런 일들을 스스로 수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해가 될 거예요. 나 지인들의 도움을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요. 주변 사람의 그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빚을 탕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다음에 무언가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운대를 기약할 수가 있어요. 예, 내년에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. 그동안 했던 일들이 하나씩 내 거 되는 해. 금전운도 이제 소폭 상승을 할 거고 다음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분들은 이 닭띠 이분은 사업을 하고 아니면은 그 어떤 철을 만지는 분들, 새하고 연관된 분들은 운이 높게 올라갈 거예요.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삼재가 두렵지 않다. 이 삼재거든요, 닭띠가. 삼재가 두렵지 않은 해가 된다 해가지고 수렁에서 빠져나오듯 조금은 힘들지만 그동안 이제 수렁 속에 있었으니까 좀 힘들지만 깨끗이 씻고 새롭게 무언가를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는 해가 돼요. 행복하고 돈 세는 재미가 쏠쏠하다. 1월생, 그 다음에 7월생 진짜 기지개 쭉 펴시고 행복한 해를 맞이하실 것 같아요. 어떤 어려움도 살살 알아서 스스로 그 어려움이 알아서 스스로 피해.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그렇다고 너무 경강망동 하시면 안 돼요. 그냥 힘을 내시고 내가 하던 일 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한테만 내려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전체적으로 닭띠분들은 이제 삼재가 껴있기 때문에 힘들다고는 할 수는 있기는 한데 힘들어도 그거를 잘 극복을 한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웃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욕심만 버린다면.